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그게 나야님입니다. 그게 나야님.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잘하면 이 친구는 아주 큰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인데 요새 뭐 일주일 사이에 거의 700만 원을 한개한 한두 개 아깝고 700만 원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요. 잘못하면 이 시장은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죠. 자, 카페에서 그게 나님의 수익률을 7월 13일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95만 4천 원 첫날 선물 옵션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131만 원, 그다음에 289만 원, 102만 원. 자,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이제 욕심이 붙은 거죠. 지구가 나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하루에 와가지고 한달 월급을 벌다가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190만 원. 그래서 넌 너무 많이 벌었다. 하루 10만 원만 번다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자주 제가 못하게 하죠. 그랬다가 그 다음 날또 욕심이 또 붙은 겁니다. 289만 원. 자, 그 다음 날너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적게 버는 쪽으로 연습을 해.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라고 제가 장중에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아마 글이 있을 텐데, 너는 너무 많이 먹는다. 조금만 먹는 연습을 해라. 대한민국의 어느 카페 방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루 10만 원만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화가 욕심이 붙으면 화를 당하는 거죠. 욕심이 붙어서 200만 원이 손절이 났는데 제 방송을 듣고 결국은 200만 원 손실금을 충당을 시키고 다시 수익금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234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버릇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이어집니다. 해서 전날 한번 크게 한번 깨져봤기 때문에 자, 87만 원으로 수익을 줄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실현 손익 73만 원. 자, 어제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오후 5시 반에 수익 실현한 금액을 모바일로 올린다. 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이제 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17일 날 443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17일 날. 이거 혼자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승님 리딩 없이 혼자로 판단해서 매수를 했다가 크루드 오일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자그마치 443만 원입니다. 꼭 사야겠다 하고 차트만 보고 샀더니 떨궈서 차트상으로 손절받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더라. 미치겠다. 어제만 400만 원 손실이었다가 눈 돌아가고 미치는 줄 알았다.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이야기죠. 저는 차트만 보고 결정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고 다음날 가다듬고 다시 했는데 손실이 날 때도 손절이 조금 날 때도 있었는데 스승님 말씀은 다 옳다. 자, 결국은 스승님, 붉은 태양이죠. 붉은 태양의 리딩을 들으면서 70틱 수익도 먹고 412만 수익을 냈습니다. 본인 혼자 하다가 7월 17일 날 443만 원 깨먹고 제 리딩 듣고 다시 412만 원을 벌어서
손실금을 보충한 거죠. 지금 여기 보십시오. 7월 16일 날. 그리고 343만원 다시 수익 실현했고. 이거, 이게 바로 화를 부르는 겁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에서 돈을 여태까지 벌어보지도 못했다가, 한 달에 월급 250만원, 300만원, 예를 들어서, 받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수익을, 내 월급을 버니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보탰으면은요, 제 리딩을 듣고 앉아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고, 혼자서 까짝까짝거리지 않고, 기다렸으면, 여기 650만원에서 약 400만원을 보태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일주일 사이에 1000만원을 버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선물 옵션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나야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지식 없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먹겠다고 방송 끝났을 때 엄한 짓거리 하다가 인생 쪽박 나는 겁니다. 이게 370만원이 날 때까지 손절을 못 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예님은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가 버는 거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나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쓸데없는 고집 피지 말고 빨리 대응해라. 점점 탐욕이 눈에 보인다. 너 조심해라. 자, 이게 방송 리딩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이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하는 일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으면 자제를 시키고. 자, 이런 게 리딩하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손실이 아닌데, 그게 나예님은 탐욕이 드글드글 거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선물 옵션 거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100만원 300만원씩 벌다 보면 지구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우주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그게 나야님 수익률 공개해 드렸고요. 자, 선물 옵션에서 깡통 많이 차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아마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정말로 이 시장에 숨어 있는 고수를 찾아서 헤매신 분은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 카페에 오셔서 시간을 들여서 제 카페를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점검을 하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직접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벨소리가 울리면 이거 굉장히 실례거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연은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십시오.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 그런 분들은 글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요게 지금 본문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붉은 태양님. 자, 이렇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만 선별해서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판다물 카페에서 하고 있다. 자,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실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에 희망이 가득한 그런 밝은 나날이 연이어 올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